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디미트리 블랙의 제품 지원과 금전 지원이 있었으나 제품 셀렉과 콘텐츠 기획 방향성의 터치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기획하던 콘텐츠에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가성비 아이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겨울 셋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셋업이라는 게 입었을 때 분위기가 팍 바뀔 뿐만 아니라 약간 교복 같은 느낌? 위아래에 옷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에 이너만 막 바꿔 입으면 되는 그런 코디 걱정이 조금 없는? 그래서 남성, 여성분들 둘 다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셋업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준비한 셋업들은 가성비 셋업이라는 점 미리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되는 이너 제품 또한 디미트리 블랙 제품인 점 미리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셋업류들은 조금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은 셋업류예요. 각이 져서 포멀한 느낌이 아닌 조금 유연하고 너무 두껍지 않은 셋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일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 헤링본 셋업인데요. 헤링본은 청어의 뼈라는 의미로 사선 무늬가 돋보이는 원단입니다. 원단 특성상 가을, 겨울, 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원단인데요. 눈으로 보셔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좀 클래식하고도 분해 나는 느낌이 헤링본 원단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원단 감은 가성비 아이템이라서 원단이 진짜 구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으나 만져봤을 때 정리정돈이 그래도 잘 된 헤링본 원단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까슬까슬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울 직조 짜임이 들어간 원단이니만큼 약간의 까슬까슬 간질간질함은 있다는 점 미리 알았으면 좋겠네요. 두껍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래야 겨울에만 입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입고 조금 추운 봄에도 입고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 제품이 제일 귀여웠는데요. 앞쪽으로 세 개의 플랫 포켓이 존재하는데 다 리얼 포켓이에요. 이걸 리얼 포켓 아니면 빡치는데 다 리얼 포켓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편에 사선 포켓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제품이어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자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까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중앙에 벤츠 처리되어 있고요. 소매 쪽에 있는 단추도 리얼 단추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페이크인 거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만 바지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싶기는 했어요. 이게 버튼 처리 여밈이 된, 올 버튼 처리된 바지 여밈인데요. 화장실을 오랫동안 참고 급하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모델은 바지 사이즈 2를 착용 중인데요. 실제 사이즈 꼭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셋업을 구매하시면 더비 슈즈와 매칭을 해서 포멀한 룩 연출도 가능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유연한 원단감 때문에 이건 좀 더 캐주얼하게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주셔서 세미 정장 느낌 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보셨던 헤링본 원단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기본적인 이 울 셋업을 추천드리는데요. 블랙, 그레이 두 컬러로 진행되는 이 제품 또한 유연하게 좀 흐르는 듯한 셋업 연출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원단감은 엄청 까슬까슬거리지 않을 정도의 울 소재가 느껴지는 퍼석함? 그런데 두껍지 않아서 또 한 번 좋았습니다. 굉장히 막 입을 수 있고 불편함이 없는 느낌? 되게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매칭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의 블레이저로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앞쪽을 보시면 그냥 쓰리 포켓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여기 허리 뒤쪽으로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막상 여기에 뭘 넣으면 훔쳐갈 것 같아서 뭘 넣진 않겠지만 그냥 디자인? 아, 그래도 여러분, 이 제품은 화장실 급하셔도 됩니다. 지퍼와 단추 여밈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은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준비한 셋업류들이 이 스코티시 체크 패턴과 입어줬을 때 굉장히 캐주얼하지만 갖춰 입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더라고요. 스코티시 체크에서 오는 그 따뜻한 느낌, 겨울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지만 이 셔츠 원단감 자체는 굉장히 안 두꺼워서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 수트에는 이렇게 스코티시 체크도 좋지만 기본적인 화이트 컬러 셔츠 하나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레이를 셋업에 화이트 셔츠 깔끔하게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셋업을 입어주신 다음에 난 죽어도 얼죽할 수 있어 하신 분들은 경량 패딩에 뭐 코트까지 입어주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싸리 여기 위에 패딩을 걸쳐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셋업은 겨울철 코듀로이 셋업이 빠질 수 없겠죠?
제가 늙긴 늙었나봐요. 아니지 요즘 코듀로이 세련됐지. 코듀로이 소재 자체가 보온성도 굉장히 좋지만 눈에서 딱 느껴지는 포근한 따뜻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코듀로이 골 자체가 엄청 두껍게 나오지 않고 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촌스러움이 덜한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이 그래요. 원단의 터치감은 가성비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주셨다 느꼈어요. 엄청 까끌거리지 않고 거슬리지 않는 코듀로이 원단감이었습니다. 포켓 디테일은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앞에서 보셨을 때는 3포켓인 줄 알았으나 양쪽 옆구리 또 있지. 제가 오늘 준비한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이뻐서 데려왔는데 실물 컬러는 온라인상에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노란기가 돌더라고요. 이 점은 알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요런 컬러감의 코듀로이가 클래식한 무드 연출에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라이프로렌에서 요런 색감 코듀로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원단감 자체도 코듀로이가 클래식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된답니다. 또 요런 브라운 컬러 대세긴 대세지만 구매하시고 오 이는 어떻게 입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제 기준 가장 어울리는 코디 방법은 아이보리 계열 오트밀 고런 니트류와 함께 포근포근 이렇게 연출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또한 두껍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편히 입으실 수 있는 셋업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전부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셔서요.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와 입으셔도 찰떡콩떡이에요. 이렇게 해서 겨울철 셋업 추천으로 디미트리 블랙과 함께 했는데요. 두껍지 않은 원단감과 각이 서는 듯한 느낌이 아닌 실루엣으로 좀 캐주얼하게 편히 입으실 수 있는 제품군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으면 뭐가 빠질 수 없다 이벤트.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헤링본 셋업과 블랙, 그레이, 울 셋업까지 총 3개의 셋업이 이벤트 제품인데요. 사이트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아직 겨울은 기니까요 여러분. 포근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